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 강의가 확정되면서 1학기 생활관 입사 예정이었던 학생들은 입사가 취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따른 인문생활관비 환불이 자세한 설명 없이 5월에서 6월로 지연돼 학우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인문생활관 홈페이지에는 2020학년도 1학기 인문생활관 입사 관련 변경 및 조정사항 안내가 게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학기 입사의 불가와 생활관 휴관에 따른 생활관비 환불 관련 안내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 의하면 학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생활관비는 5월 말 일괄적으로 환불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에 게시된 2020학년도 1학기 인문생활관비 환불 상세 안내 및 학예방학 입사 관련 글에 의하면 환불 계좌의 오류 수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환불 일정이 5월에서 6월로 변경됐음을 알수 있는데요. 환불 지연에 대한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학우들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원래는 5월 말에 계획을 했었는데 환불을 해주는 계좌가 있잖아요. 저희가 입사 신청할 때 학생들한테 본인 계좌 명의 계좌를 적게 했는데 보니까 뭐 부모님 명의 계좌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대충 적어서 계좌번호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뭐말 그대로 계좌번호하고 은행 명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숫자 하나씩 틀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다시 환불 계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지금 좀 늦어졌어요. 근데 저희도 뭐 6월 말까지 가진 않을 거고 6월 내라고 해서 초나 늦어도 6월 둘째 주까지는 학생들한테 빨리 환불을 해주려고 해요. 정확한 뭐 일자를 기재하지 못한 거는 이게 저희가 오류 계좌를 확인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오류 계좌가 나오다 보니까 시일이 계속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월 내로 저그 공지를 한 거고요. 적어도 저희가 6월 초첫 주나 둘째 주에는 다 이제 환불을 해주려고 합니다. 생활관비 환불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문캠퍼스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반환에 관한 중요한 공지를 SNS로만 안내하며 학생들의 좋지 않은 반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회비 반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은 SNS에만 해당 소식을 알리는 건 옳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SNS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고 학생회비 반환이라는 중요한 안건은 문자를 통한 전체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 학생회비 반환에 관해 리액션 총학생회장에게 문의해본 결과 해당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타 산하기구의 회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추가 학생회비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